9회 대타 오재원의 한타를 시작으로 이재원의 역전 2타점 결승판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역전 등 한편의 기적같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울던 야구의 심장 골프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선수들과 달리 침묵에 빠진 4만여 관중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라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오재원 등 우리 선수들 하루가 지났지만 최고의 승부를 빚고 있었습니다. 치면 무서운 이야기. 아, 이해하는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이해하면 소름 돋는 돋는 이야기. 오케이, 이거야. 나 이거 엄청 많이 봤는데. 나는 강도. 나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나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집에 왔다. 경찰에 아내의 안부를 확인했더니 가지고 있던 부엌 칼로 강도를 격퇴시켰다고 한다. 아내는 데리러 경찰서에 가니 아내는 인터폰이 울려서 당신인 줄 알고 현관으로 나갔더니 갑자기라고 했다. 난 아내를 안아주면 무서웠겠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뭔 말일까? 이해가 정말 안 되나? 경찰 아내를 한번 확인했지만 가지고 있다 뭔가. 모르겠다. 일단은 볼륨. 이거 볼륨이 엄청 무서워. 소름 끼치는 거야. 볼륨. 요즘은 더워져 TV에서 무서운 공포물이 많이 안다. 늦게 회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TV를 듣는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무서운 여자 얼굴이 튀어나왔다. 나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나가. 원래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다른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찾았다. 나 아 젠장 리모컨은 또 어디로 간 거야. 아 침대방에 두고 왔지. 난 왜 맨날 리모컨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는 건지 공감. 나도 공감. 다시 리모컨을 찾아오니 광고가 한창이었다. 공포영화 같은 거 생각난 모양이었죠. 응?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 소리 크기가 0으로 되어 있었구나 하고 볼륨을 높이고 재미있는 프로를 찾다가 소름이 돋아서 집을 나가버렸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께 말해드릴게요. 요즘은 더워서 TV에서 무서운 공포물을 많이 안 되고 있어요. TV를 듣니 갑자기 비명소리? 이게 무서운 얼굴로 태어났대. 비명소리? 근데 여기 보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비명소리라 있고 침대방 놓고 왔는데 소리가 안 들린 데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잠만 참을성. 이것도 이해가 가지. 참을성.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저런 말을 듣는 남편의 탄 말이 갑자기 온몸을 흔들었다. 남편은 떨어졌고 아내는 국진님에 달려갔다. 남편은 하나라는 한 마디만 하고 말에 다시 올라탔다. 아내는 화도 내지 않고 참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이번에는 잘 나가나 싶더니 말이 또 몸을 흔들어 남편이 떨어졌다. 남편은 또다시 둘이라는 말만 하고 올라탔다. 아내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웃었다. 어김없이 남편이 찾아마자 몸을 흔들며 남편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남편은 셋이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망치를 들고 오더니 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죽였다. 여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심하게 환영했다. 남편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하나. 이거는 엄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엄마의 전화. 전혀 이해를 못해. 엄마의 전화. 집에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오늘 밤 만날래?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것이 있어. 엄마한테 보내버렸어. 야, 근데
좀 이따가 답장이었는데 미안 오늘은 안되겠어요 라는 거야. 나 웃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라고 답장을 보내니까 또 방금 답장이 오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연히 집이지 라고 답장을 했다. 그러니까 애초도 안 돼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엄마한테서 걸려온 거 아래층에 계시면서 올라오면 될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만 끝내지라 끝내잖아 싶었는데 다시 걸려오는 거야. 좀 웃겨서 혹시 엄마 우리 엄마 바람 피우는 것 아닐까? 정말 이해가. 럭비 몸이 불편한 남자가 있었다. 두 발이 없는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학교에 갈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싶었다. 남자는 학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어린이가 물어보니 아이는 웃는 얼굴로 럭비를 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즐거웠니? 응! 부모님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럭비가 뭐지? 이것도 이해할랑 알락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다. 어느 날부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9층을 누르면 9층을 통과 10층까지는 가곤 했다. 반대로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10층까지 갔다가 9층에 오곤 했다. 누군가 내려온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 내릴 것 같지도 않다. 매번 꼭대기층인 10층까지 가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싶었다. 그리고 얼마 후 10층에 사시는 할머니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혼자 사셔서 시체가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후 엘리베이터가 10층으로 가는 일은 없어졌다. 헐. 이게 갈락말락해.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1편 끝.